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른쪽을 가려고 했더니 내 상대방이 목각이 걸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밀어낸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 지금 어깨도 안 나고 어깨가 닿지 않고 머리는 이게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이 이제 오른쪽 어깨로 상대방이 이 허벅지를 밀어야 돼. 이 허벅지를 밀어서 이쪽으로 타야 돼. 이쪽으로. 그러면 밀면은 힙 들고 오른쪽 어깨를 대야 돼. 오른쪽. 오른쪽 어깨 대고 왼손을 안으로 돌려줘. 가랭이 안으로. 왼손을 가랭이 안으로. 가랭이 안으로 놓고 나서 오른쪽 어깨 된 상태로 왼발을 들어 올리면서 안으로 들어. 그다음 들어가자마자 이 어깨, 이 다리가 이 땅 쪽에 닿아 있는 밀지 않는 어깨 쪽에 땅에 어깨 쪽에 들어갈 수 있게. 그다음 이 손은 입으로 끊어가는 거예요. 이 허벅지를. 이 손은 허벅지를 이렇게 들고 딱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이 이 어깨 쪽으로 푸시해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완전히 들리게. 네, 푸시. 그리고 왼쪽 다리를 등에 받쳐. 네, 받치고 손은 여기 벨트, 허리나 벨트는 이쪽 근처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고 나서 오른쪽 골반을 옆구리 타면서 돌아요. 그래서 옆구리 빠지면 머리까지 다 빠질 거야. 상대가 싹 눌리고 아주 괜찮은 거예요. 이거 누를 때 여기 압박이 세요. 갈비 다칠 수 있으니까 배 딱 힘주고 있으니까 여기 엄청 세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 밀어낸다고 이렇게 밀어내면 이 오른쪽 어깨를 여기 좀 눌러요. 여기 눌러서 이 상대방 엉덩이 들리게끔 내 엉덩이 최대한 높게 푸시 이렇게 밀어내면 이렇게 이 손을 안으로 넣어 이렇게 가랭이 안에 넣어요. 넣고 나가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넘어가 넘어가면서 이 오른손 벨트 잡은 손이 이렇게 힙으로 들어가서 허벅지를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팔뚝으로 배를 누를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도 배 상대방 허벅지를 누르고 그래서 엉덩이 완전 들리게 이 손을 벨트 잡아서 같이 들어 올려 들어 올리고 왼발을 받쳐 왼쪽 허벅지 이렇게 받쳐 받치고 나서 머리를 빼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 골반을 겨드랑이 쪽으로 타고 내려가 옆구리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배를 내밀어 여기 내려가면서 배를 고개 들면서 배를 내밀어 뚝 빠져 이렇게 그리고 몸을 눌러주고 머리 싸잡고 사이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머리가 밀린다 보니까 어깨 대려고 했는데 막 밀어내 자, 푸시 이렇게 어깨 개대고 이제 이 손이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왼 다리가 들어 올리면서 바로 넘어가 바로 넘어가서 다리 걸리면 골반 살짝 틀어주면 돼 이렇게 한 번씩 더 틀어주면 틀어주고 이 어깨로 계속 이 다리가 이게 대각선으로 이죠 이 다리가 이쪽 허벅지가 가슴에 붙게끔 이 손을 끌어안고 눌러요 자, 이 손 벨트 잡아주시고 또는 팬츠 잡아주시고 왼쪽 다리를 이거 들어 올리면서 왼쪽 다리를 받쳐요 이렇게 이걸로 받치면 더 높게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골반을 상대방 겨드랑이 쪽 타고 내려가면서 배 내밀고 고개 들어 배 내밀면서 고개를 들어 배로 밀어 배로 그냥 눌러 다리 빠지는 순간 바로 누르고 머리 싸잡고 여기 사이드 들어가시고 자 이거 한번 시작 천천히 하세요.